18세 이상 무보험 저소득층 한인을 위해 마련된 2010 홀리네임 무료 헬스 페어가 11월 20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에서 개최됩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이 없거나 저소득층 한인들은 쉽게 병원을 찾거나 건강검진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18세 이상 무보험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 최경희 이사와 재미 한인 2세 의사협회 이창호 회장이 공동 주최하는 2010 헬스페어가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에서 오는 11월 20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날 오시면은 1년 동안 웬만한 검진을 하지 않으셔도 다 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스크리닝 테스트들도 여러 가지를 더 늘렸고 그리고 피검사하는 것도 더 많이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그레이스맨 머시 재단의 후원으로 선착순 500명에게 종합 혈액검사가 무료로 실시됩니다. 또한 고가의 진료비용이 요구되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 선착순 200명, 50세 이상 전립선암 검사 40명, 녹내장 검사 40명, 치질 검사 40명, 우울증 검사 50명, 치매 검사 50명 등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선착순 300명에게는 독감 예방접종도 무료로 실시됩니다. 항상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였고 숙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저지에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강검진 같은 것을 작년까지 못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을 때 500 환자분들이 500명이 오셨는데 그만큼 그런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었고 요새 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종합 혈액검사의 경우 10월 29일과 30일 홀리네임 병원에서 피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어 31일 뉴저지 10개 지정 교회에서 미리 피검사가 진행돼 11월 20일 당일 피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26개의 진료 과목에 카마와 홀리네임 병원 소속 50여 명의 한인 전문의가 상담을 진행하는 만큼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 민권센터가 14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창립 26주년을 기념하는 연례 만찬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권익공호단체인 민권센터가 14일 대동연 회장에서 창립 26주년을 기념하는 연례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게리 에커맨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해 피터 구 시의원, 그레이스 맹 뉴욕주 하원 의원 등 주류사회 정치인들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26년 동안 민권센터를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민권센터는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여 우리 동포사회의 민권센터는 퀸즈 칼리지의 민병갑 교수와 이완 와이트마르 목사, 이민자 권익단체 유나이티드 드림 네트워크 측에 올해의 정의 구현상을 수여했습니다. MK 뉴스 고성훈입니다.